모리아 교회가 명절 때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쪽방촌 주민들을 초청해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.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추석 연휴 동안 교회 리모델링 봉사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. 작은 섬교회인 이작교회 수양관 리모델링 봉사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. 시, 도를 넘어 구나 군 단위에서도 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떤 방식인지 알아봤습니다. 선교사 출신 목회자가 담임하는 순복음 호수교회가 개척 3년 만에 빠르게 부흥했습니다. 순복음 호수교회 부흥 비결을 알아봅니다.